자, 이제 부동산 특성을 보는데요. 좀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특성을 종류하고 뜻만 파악하고 넘어갔죠. 이 부동산 특성 중에 이제 토지 특성도 있고 건물 특성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토지 특성을 이제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특성이 이제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도 있죠. 이 자연적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부동성, 종류를 따지자면 부동성, 부증성, 그다음에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면 부부영계인이죠. 이렇게. 이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그 부동산이 토지가 갖고 있는 성질이고요. 선천적이고 불변적, 고정돼 있죠. 근데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용도 다양성이 있고요. 용도 다양성, 다양한 용도가 있죠. 그다음에 병합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에요.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인문적 위치라고 볼수 있죠. 인문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요 둘이 5, 60%예요. 부동성과 부증성에 대해서가 5, 60% 출제되고요. 영속성까지만 해도 거의 80% 가까이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성질들 중에서, 특성 중에서 위에 것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뜻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뜻은 뭐 별로 질문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파생현상이에요. 요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일단 뜻은 부동성은 그 물리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거죠. 부증성은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영속성은 그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 거죠. 영속적입니다. 소모되지 않고. 개별성은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죠. 위치가 다르든 면적이 다르든 뭐 지세가 다르든 지질이 다르든. 그다음에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연결되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집안은 결국 다 연결되어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고, 용도가 다양한 거, 뭐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농업용이든 특수목적용이든 용도를 다양하게 할수 있고, 병합해서 쓰거나 또는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가변적이다. 얘네들은 뭐 뜻은 별 거예요. 별, 그, 적이 없는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부증성하고 영속성. 요걸 이제 뜻에서부터 조심해야 돼, 얘네들은. 이제 부증성이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수지를 매립해서 농지나 택지로 바꾸는 거는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늘릴 수도 없고요. 부증성 때문에. 줄어들지도 않아요. 영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증성은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파생현상이거든요. 파생현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37쪽에 이제 괄호 2번에 파생현상이 있는데, 자, 거기 이제 1번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다. 자,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부동산이란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동산이란 단어 자체가 부동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고, 동산은 점유다. 이런 것도 다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예, 그 국지화, 국지성.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국지성이라는 말은 단골 손님이요. 자주 나와요. 국지적이다, 국지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은 부동성의 발생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과 저 지역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동사는 그런 현상이 없죠. 지역별로 다르다. 또 이 동산이라는 물건은 어디에 있든 그 물건의 성격은 똑같은 거죠.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회사가 만든 똑같은 아파트라 해도 이게 어떤 지역에 지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임장 활동도 단골 손님이에요. 임장 활동. 임장 활동이 뭐예요?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이 임장 활동이에요. 부동산 활동에서는 임장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부동산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동산 같으면은 갖다 주라고 해도 되지만, 이건 갖다 주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직접 찾아가야 돼요. 다음에 이제 5번, 4번, 5번은 됐고요. 다음에 6번에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자, 요런 단어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자, 외부 효과가 뭐예요? 시장, 외부 효과가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시면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큰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와서 들어봐야 별 차이도 없고. 이제 조금 나온다,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몇 달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는 또는 뭐 시멘트 공장 이런 것들은 이웃 주민들한테 해를 끼칠 목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변에 해를 끼치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거 없어요. 자, 그런 경우를 특히 부의 외부 효과라 그러죠. 특히 부의 외부 효과. 자,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은 내 벤츠 자동차 가격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내 벤츠 자동차 가격은 안 떨어지죠. 근데 집값은 떨어지죠. 왜 그러겠어요? 벤츠 자동차는 도망을 갈 수가 있지만 집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도망을 못 가니까. 동산은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은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든 말든 뭔 영향이 있어요. 그죠? 집은 도망을 못 가잖아. 이건 내 집값은 떨어지고 벤츠 자동차 가격은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다음.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저 먼 곳에 있는 집값도 떨어지나요? 저 먼 곳에 있는 집값은 또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뭐도 관련이 돼요? 인접성도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는 안 되고요. 얘가 어떤 건지를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여기도 여기도 외부 효과가 관계가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근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리고 자동차는 도망을 갈 수 있지만 집은 도망을 못 가니까 부동성 때문에. 자, 다음에 그런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은 내 집이 금방 지은 새 집인데도 가격은 떨어질 수 있죠. 금방 지은 새 집이에요.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문제 생기는 건 없어요. 근데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이런 감가를 무슨 감가라 그랬어요? 이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 그랬어요. 경제적 감가.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 무슨 감가 그냥? 경제적 감가.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가 경제적 감가. 이거 다 지난 시간 했죠, 지난주에. 경제적 감가예요. 이 경제적 감가도
뭐와 관계 있는 거요? 부동성 또 인접성하고 관계 있겠죠, 다. 맞나요? 이렇게 경제적 감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예, 다음에 그게 이제 6번, 8번에 있는 거고요. 예, 6번, 8번. 다음에 7번에 지역 분석 있죠. 지역 분석은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국지성. 지난주에 지역 분석이라는 거 했어요. 지역 분석해서 그 동산에는 지역 분석 안 한다 그랬죠. 동산에는 지역 분석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지. 어디에든 관계없어요. 똑같으니까. 자동차를 여기서 사든 저기서 사든 모델이 같으면 같은 모델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저쪽 지역에 있느냐 이쪽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같은 점포라 해도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지은 점포라 해도 이쪽 지역이냐 저쪽 지역이냐 달라질 수 있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자재를 이용을 했다 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근데 그게 바로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부동성. 그리고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역이 뭐 주거 지역이다 또는 상업 지역이다 이게 무한정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정한 범위에 한정돼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되는 거예요. 인접성, 인접 지역. 지역 분석 이런 얘기가 부동성에서 나오고 여기도 지역 분석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제가 거의 그냥 그 반신반의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도 욕심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 두 번 들었으니까 세 번째 하면 조금 낫겠거니 했더니 뭐 별로 큰 차이가 5, 6월달 가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5, 6월달 가면은 이제 또 요약집으로 넘어가니까 기본서 있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내지 마시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뭐만 하고 지나갔었어요. 뜻만 하고 종류만 하고 껑충 건너뛰었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파생현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들이 다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얘기들. 자,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에 그 9번을 보시면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를 하더라도 이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부증성은, 자, 부증성은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파생현상에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생산비 법칙이 뭐겠어요? 생산비를 투입해서 그 수량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다음에 2번과 3번, 4번, 5번은 2, 3, 4, 5는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 물론 그 8번도 마찬가지고요. 2, 3, 4, 5, 8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희소성이 증가하죠.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업 용지, 주거 용지 이런 용지는 많이 필요하고 하면 희소성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자,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어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는 없고 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아.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이거를 위로 높여서 이용해야 되죠. 이렇게 낮게 이용하는 것과 높게 이용하는 것. 이거는 무슨 이용이라 그래요? 집약적 이용. 이거는 조방적 이용하죠. 집약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뭔 성질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희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 강조한다, 토지 공개념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공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이라는 건 이제 공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유재산제를 허용하죠.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개인의 권리를 무한히 인정을 해줘버리면 나는 내 땅 무한히 권리를 갖고 쟤는 자기 땅 무한히 권리를 갖고 경우에 따라 옆에 지나갈 수도 있고 서로서로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무한히 인정을 해줘버리면은 서로서로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가하는 거예요.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가해서 설령 내가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받지 않게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토지 공개념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렇게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인류 공동의 생활터전인 토지를 모두 함께 사용하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온 것도 이런 희소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 5번은 마찬가지 맥락이고 6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 이렇게 돼 있죠. 6번에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순환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물리적 공급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여기가 수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 수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예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 예,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뭐가 되는 형태다? 수직선이 되는 형태. 수직선. 물리적 공급이. 자, 이런 거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뒤에 수요 공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말이 어렵죠.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7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다음에 8번 최유효 이용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용 방법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죠. 자, 이것도 희소성과 관련돼요. 토지라는 것도 자원이잖아요. 토지라는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토지라는 자원은 다른 자원보다 희소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강조돼요. 원래 최유효 이용은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용도 다양성에서. 왜 그러겠어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으면 용도가. 예, 저희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절대 농지야. 이건 농사밖에 못죠. 예, 딴 데 영양가 있는데 땅이 없어. 다 그런 데만 땅이 있어요. 그것도 제일 땅값이 싼 경북 봉화 근처에. 최유효용, 최유효용. 이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원래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근데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증성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그죠?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 용도이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군데 다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뜸을 들여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시간을 들여서도 안 되면 그때는 패스하면 되니까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거 한순간에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저도 공부 좀 할 만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할 만큼 한 사람인데도 이거 읽을 때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린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막 이런 게 많아요. 뭐 여기도 들어갔다 저기도 들어갔다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영속성을 보시면 자 영속성은 아까 소모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물리적으로 소모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다. 그럼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물리적이란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냥 감가가 안 된다 이 소리는 이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근데 아까
경제적 감가는 발생해요, 안 해요? 경제적 감가는 아까 발생했잖아요. 그건 어디서 얘기 나왔어요? 부동성과 인접성에서. 그죠? 금방 했는데도 또 까먹죠. 잘 생각이 안 나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야 됐어요, 시간에.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고,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영속성 때문이고, 이렇게. 됐죠? 다음에, 자, 2번에서는 재생산 이론 적용이 안 돼요. 재생산이란 말이 적용 안 돼요. 이거는 요 재생산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재생산이 뭐예요? 재생산이. 다시 생산하는 거죠. 다시 생산한다는 거는 주로 어떤 경우예요? 기존의 물건이 소모가 되니까 다시 생산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생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존의 물건이 소모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소모 자체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다음에 3번에 토지의 가치 보존 수단이 우수하며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영속적이 되게 한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토지는 소모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장기적 배려, 장기라는 말이 나오죠. 장기라는 말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예측의 예측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속성과 관련되고요. 자, 다음에 5번과 6번은 함께 묶어 생각하면 돼요. 임대차 시장이란 말이 나오죠.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따로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이 각각의 특성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편이에요. 여기 있는 표현들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임대차 시장하고 영속성하고 바로 연결이 되나요? 머릿속에?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임대차와 영속성을 연결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소비대차를 알아야 돼요. 소비대차.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이 대응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을 비교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유상과 무슨 그거는 사용대차. 뭐 이제 뭐 들은 바는 있어요. 들은 바는 있어서 제가 언급은 해요. 소비가 뭐예요? 소비란 단어의 뜻이 소비. 소비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써서 없애버리는 거. 써서 없애버리는 거를 소비라 그래요. 우리 끌 소자 있잖아요. 소방. 우리 소방관 하잖아요. 소방관. 불을 꺼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재해를 없애버리는 거. 소방이 이제 그런 거. 아무튼 써서 없애버리는 거. 요거는 쌀 소비 대차, 연탄 소비 대차. 이렇게 쌀 10말, 연탄 10장 빌려주라. 다음에 갚을게. 다음에 갚을 때 연탄 다 쓰고 제로 갚아. 제로 갚으면 되는데 써버렸으면 그거는 이제 안 돼요. 빌린 걸로 갚아줘? 자, 먹었어. 쌌어? 없어? 뭘로 갚아? 뭘로 갚아요? 다른 거 사가지고 갚아야지. 똑같은 게 아니고 동종, 동질, 동량. 다른 걸로 사서 갚아야 돼. 같은 물건이 아니야. 요 놈은 그 놈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임대차는 빌린 그 물건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거기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자전거 빌려 타잖아요. 예, 그 2인승, 3인승 이렇게 빌려 타잖아요. 예, 2인승 빌려 타가지고 와가지고 1인승으로 다 되돌려줘.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같은 2인승이라도 내가 빌렸던 걸로 되돌려줘야죠. 자, 이게 결정적인 차이는 단용재냐, 내구재냐 이 차이에요. 한 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은 소비대차.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은 임대차. 지금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여러 번 이렇게 쓸 수 있는 물건은 임대차라고.
오랫동안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성질은 영속성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러면 확실해지죠. 아, 임대차와 관련되는 성질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 번 쓰는 것 때문에 임대차, 한 번 써서 없어져 버리면 소비대차인데, 그럼 여러 번 쓰는 거는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되고요. 자, 거기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 소득이득이 뭐였어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죠. 요거는 시세차익이죠. 자, 이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기간 동안 매번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죠. 요거를 사용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이익.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뭐를 받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을 얻는 거죠. 내가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맞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그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임차인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죠. 소유자 거죠. 이거는 소유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유이익. 그러니까 이런 표현, 사용이익, 소유이익 이런 것도 다 어디에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속성과 임대차와 관련되는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와 관련되는 그런 표현들은 영속성의 파생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기억하기가 조금은 더 쉬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개별성에서는 그 4번을 먼저 볼까요? 4번을, 개별성의 4번.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품 간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죠. 그거 아니면은 안 돼요. 다른 게 똑같은 게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비대체성. 그러네. 언제부터? 아,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지난번에도 한번 이랬는데 이게 만지다 보면 이렇게 되나 봐요. 예, 아무튼 그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 영속성하고 관계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득이득, 자본이득 하는데 소득이득은 매기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사용,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이익, 임대료 수입, 여기 이제 소득이득 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자본이득 쪽은 요거는 이제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갖는 거죠.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런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개별성에 와서는 동그라미 4번에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품 간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비대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대체성. 비대체성 하고요. 다음에 그 1번에 보시면은 그 이론의 도출을 곤란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앞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론의 도출을 곤란하게 한다. 맨 뒤에 있죠. 우리가 보통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현상들의 공통된 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러 현상들의 공통된 것을 발견해야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현상들이 제각각이라면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다 제각각이라면. 그래서 이론을 도출하기가 곤란하다 하고요. 다음에 2번에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어렵게 한다. 이런 말 있죠.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어려워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자, 이거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란 뜻이에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라는 뜻인데 동일한 물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요거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예,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되고요. 개별성 그 정도로 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인접성에서는
인접성에서는 이게 뭐 이거는 시험에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아까 요 인접성은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 부동성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논리에 근거된다. 이런 말 있죠.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인접성에서 나오는 이유는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은 그 지역만 땅값 올라요? 인접 지역도 땅값이 올라요? 인접 지역도 땅값이 올라가죠. 근데 개발하는 지역은 거기는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개발이익이 환수가 돼요. 근데 그 주변 지역은 오히려 이거는 수용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걸 개인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인접 지역에도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러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뭐 한 세 가지, 여기까지가 더 자주 나오니까 영속성까지를 더 자주 보시고 밑에 거는 뭐 조금 이제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용도 다양성에 가셔서는 파생현상의 최유효 이용,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최유효 이용이죠. 다음에 2번에서는 적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최유효 이용과 같은 의미예요. 적지론은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돼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다 뭐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용지가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뭐를 찾는 거예요? 용도를 찾는 거예요. 그 용도가 무슨 용도라 해야 돼요?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의 용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지론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최유효 이용을 고민하는 거예요. 땅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다음에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창조적 이용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롯데월드가 대표적이란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어요. 롯데월드. 롯데월드 가보셨나요? 그 롯데월드 주변 지역이 어떤지 아시나요? 롯데월드 주변 지역이 석촌호수 있고, 그 석촌호수 이제 그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잖아요. 서호와 함께 이렇게 그 바깥에 이렇게 뭐죠? 자이드롭인가? 뭐 그런 것도 해놓고 했잖아요. 이제 그 건물 바깥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건물 안에도 막 엄청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 지역, 롯데월드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이 그 잠실주공 5단지, 4단지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있고 저기 석촌동 있고 거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근린 상업 지역 정도 될 것이고요. 동호 쪽 저쪽은 이제 방이동 쪽 이제 먹자골목 있는 그런 상업 지역 이런 곳이 있죠. 주변에. 주변 지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대각선 맞은편 쪽으로는 이제 사무용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 곳에 위락시설을 설치했잖아요. 그런 곳에 위락시설을 설치할 거라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이제 그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많이 이게 했잖아요. 벌써 거기가 30년 넘었어요. 35년째 지금. 예, 롯데월드가. 제 기억에 85년도인가 아마 생겼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그 위락 시설을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도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용을 독창적 이용을 창조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음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자, 아까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무슨 성질 때문에? 부증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건 무슨 성질 때문에? 용도 다양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병합분할 가능성 있죠. 자, 병합분할 가능성에서는 첫 번째, 병합분할을 통해서 용도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얘를 지원해, 요놈을. 요놈을 지원해. 자, 우리가 전으로 사용되던 거를 상업용으로 바꾸려고 해보세요. 전, 밭인 것을 상업용으로. 보통 밭은 면적이 넓죠. 필지의 면적이 넓어요. 한 필지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상업 용지로 사용하기는 불편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죠, 분할. 분할을 해야 용도가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용도를 다른 걸로 넘어갈 때. 뭐에 지원을 받아야 돼요? 병합 분할 가능성에 지원을 받아야죠. 그래야 다른 용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달 동네 따닥따닥 필지가 막 여러 개 필지가 있는 그런 동네를 헐고 아파트 단지를 이제 새로 만들면은 그 아파트 단지는 필지가 몇 개 필지예요? 한 필지죠, 대부분. 그러면 하나의 필지로 병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다른 용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도 다양성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합병으로 인한 뭐 증감가 이런 게 있고요. 그 3번에 한정 가격 이런 말 있죠. 예, 이건 좀 난이도가 높아요. 한정 가격이라는 것은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말해요. 그 제한된 당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땅이 이제 맹지예요, 맹지. 자, 앞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요만큼 사려고 해요. 그래서 편입하면 무슨 형태가 돼요? 자루 형태가 되죠, 자루 형태, 자루형. 자, 그럼 요 지금 현재 이 모양이 아니죠. 현재는 이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시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요만큼 편입하려면 30제곱미터를 넣어야 돼. 30제곱미터를. 그럼 요거 3천만 원 주고 요거 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팔까요? 더 비싸게 받겠죠. 왜냐하면 현재 시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면 이거를 통으로 팔아도 제곱미터당 100만 원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 떼서 팔면 뒤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만큼 고려한다면 절대로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안 팔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곱미터당 200만 원 받는다. 이러면은 이 200만 원은 이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둘 사이에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 아닌가요?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이렇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정 가격이라, 요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고, 시장 가치 아니에요, 얘는. 시장 가치 아니고,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이 돼요. 자, 이럴 때, 앞토지 입장에서는 땅이 분할이 되는 거죠. 뒷토지 입장에서는 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정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들을 때는 다 그럴듯하죠? 들을 때는 다 그럴듯해요. 표정들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다음 주에 물으면 또 이제 뭔 소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이해되게끔 설명을 하니까. 근데 그걸 기억을 해야 문제지. 기억을 해야 괜찮은데. 아무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고 이걸 설명하는가 하고, 당연히 설명할 때는 풀어서 설명하니까.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보고 나중에 또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규모의 경제를 좀 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자, 이 규모의 경제는 여기 이제 시험에도 한번 언급된 적도 있고요. 뒤에 또 나와요,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경제가 뭔가 하면 규모가 커질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판서로 할 때는 이게 가장 표준화된 표현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서로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를 할 때는 판서를 잘 안 하죠. 구어체로 얘기할 때는 판서를 잘 안 해요. 이거는 표현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건 이제 평균은 생략 가능한데요. 어떤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 때 그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걸 말해요. 100개를 만들 때는 개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회사가 규모를 1000개 생산으로 늘려버리면 개당 80원으로 낮출 수 있대요. 이게 바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나요? 규모를 키울 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 더 많이 생산하면은 더 낮출 수 있다면 규모를 키울수록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회가 100개의 기업이 제품을 100개씩 생산했어요. 100개의 기업이 각각 100개씩 생산했으면 총 몇 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총 만 개를 생산하는 거죠.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생산을 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기업이 이런 경제 현상을 발견하게 돼서 규모를 늘려버려요. 늘리고 싼값으로 시장에 풀어버려요. 그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다 죽어버리겠죠. 이렇게 하면은 다들 누구 거 사요? 이 회사 거 사죠. 그럼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독점이 돼, 다 자연스럽게. 뒤에 가면은 불완전 시장의 독점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시장 실패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은 뭐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독점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독점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독점이 된 후에는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려요. 이게 국제시장에서 이게 나타난 적도 있어요. 국제시장에서. 어떤 상품에서 그랬었는가 하면은 반도체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아시죠? 메모리 반도체 제 1위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이요. 세계 점유율이 50%예요. 세계 점유율 50%예요. 엄청나죠? 2위가 누구예요? SK하이닉스요. 25%예요. 우리나라 회사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한 5년 전쯤에 미국하고 대만하고 업체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마이크론하고 뭐 LP단가 뭐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규모를 늘려버린 거예요. 단가를 낮춰서 자기네들도 이제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규모를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미 기존의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도 생산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걔네들이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60원에 이렇게 판다 해도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60원보다 더 다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회사들이 제품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전부 다 적자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적자인데 누가 더 큰 적자를 봐요? 여기서 더 큰 적자를 봐요. 여기는 개당 100원에 생산해서 60원도 안 되는 값에 받는 거고 여기는 거의 60원에 생산해서 60원보다 조금 덜 받는 거잖아요. 적자 폭이 얘가 더 적다고요.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와 저기가 하여튼 칩 가격이 1달러가 안 됐대요. 생산 원가는 1달러가 넘는데 근데 판매 가격이 1달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는 1달러보다 훨씬 높은 원가에 생산을 해가지고 1달러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들 결국 이제 졌어요. 그 당시 그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치킨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치킨 게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말씀드렸었나 한번? 치킨 게임이 이런 닭싸움 말고 고속도로에 이쪽에서 부릉부릉 준비하고 있고 저쪽에서 부릉부릉 준비하고 있다가 깃발을 내리면 동시에 달려가는 거예요. 동시에 달려가서 비키는 놈이 지는 놈이에요. 네 죽고 내 죽자 이거죠. 네, 이거였었어요. 그 당시에 국제시장에 반도체 가격이 마이너스니까 적자니까 SK하이닉스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2만 5천 원대였어요. 그때가 떨어졌어요. 제가 수업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규모의 경제 설명하면서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일단은 치열하게 싸운다. 그러다가 입장 정리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회복된다. 그게 조절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때 제가 SK하이닉스 주식을 안 샀어요. 그렇게 수업은 하면서도
그러고 나서 작년에 9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 모르니까, 이게 치킨 게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니까 그때 못 산 거죠. 근데 그때가 제일 진짜 그 국제시장에서 늘 뉴스가 뭐 치킨 게임이 어떻고 반도체 이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나서 결국은 LP단가 어디 문 닫았어요. 문 닫고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성하고 저기가 엄청 작년에 제일 높은 수익을 냈죠. 예, 가장 최상의 수익을 냈어요. 아무튼 이게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부동산 쪽에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제조회사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하고 규모가 작은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 이게 규모를 키울수록 그 원가가, 단가가 낮아질 수 있어요. 아파트 한 채당 단가가. 너무 커지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느 수준까지는 규모를 키울 때,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필. 규모를 넓히는 것이 뭐를 낮출 수 있다. 예,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위에 규모의 경제. 나중에 어디에서도 나와요? 뒤에, 이 시장 실패에서 나옵니다. 시장 실패에서. 그걸 이제 페이지를 적어드리면은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 페이지가, 187쪽이에요. 187쪽에 동그라미 3번 불안전 시장의 니은을 보시면 돼요. 187쪽에 동그라미 3번 니은. 있죠?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을 발생시키므로 시장 실패와 관련된다. 그렇게. 거기에다가는 42쪽을 적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42쪽에 병합 분할 가능성.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 뭐, 기타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자, 47쪽에, 3번을 볼까요? 47쪽 3번.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47쪽의 3번을 보시면,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일단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아까 했죠. 그러면 일단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거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아시겠죠? 항상 뭔가를 읽을 때 이게 뭐지 모르면 일단 패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당연하겠죠. 이런 거는 뭐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별로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산세가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그럼 넘어가고요.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앞에 지금 1번과 4번에 어려운 지문들이 있죠. 그런 지문들이 있더라도 결국 정답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등장한 이런 것들. 아까 용도적 공급. 이건가요? 경제적 공급. 이게 용도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4번은 뭔가 하면은, 4번은 그 지난주에 수업 들으신 분들, 지난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토지의 경우에 환원율 했었잖아요.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했죠.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했는데, 회수율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투자 원금이 줄어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의 경우는 이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0이면 돼요. 0이라도 돼요. 그렇게 적용한 거를 지금 직접 환원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토지는 영속적이기 때문에. 됐나요?
다음에 1번은, 1번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있는 감정평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1번과 4번은 지문 자체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형 이름, 동생 이름 했죠. 형 이름은 일찍에, 동생 이름은 그렇게 했죠. 자, 발생은 누구예요? 발생은 동생이, 동생. 발생은 동생. 같이 발생요인 동생, 같이 형성요인 형. 맞나요? 그래서 같이 발생요인 효상류 했죠. 자, 그게 희소성 있잖아요. 희소성. 같이 발생요인에, 같이 발생요인에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부증성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희소성과 희소성.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면, 이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이걸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는 두시되 생각나면 다행인 거고, 안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얘는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를 정답 지문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특성도 살펴봤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자, 이제 좀 쉬고요. 부동산 속성하고 이제 수요 공급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